딱 1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멈춰. 모두들 멈췄어? 요즘 학교폭력 멈춰부터 시작해서 결혼 멈춰, 장남 멈춰 등등 멈추라는 말이 일종의 유행어가 되어버렸어. 이 말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2011년에 발생한 중학생 집단 괴롭힘 사건을 계기로 2012년부터 폭력 멈춰라는 운동을 도입했거든.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한 게 아니야. 노르웨이의 심리학자 댄 울베우스가 스탑 불링 프로그램을 시작했는데 학교폭력이 무려 50%나 감소했대. 우리나라도 이걸 벤치마킹해서 괴롭힘 당하는 학생은 가해자에게 멈춰 라고 해야 하고 방관자들도 똑같이 외쳐야 하는데 이게 효과가 있었을까? 당연히 아니겠지. 애초에 노르웨이는 멈춰 운동만 한 게 아니라 가해자들이 충분한 제지를 받을 수 있도록 먼저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상태에서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만든 거야. 반면 우리나라는 시스템이 부족했고 그냥 영상과 캠페인 몇 개만 갖고 온 거지. 결국 2014년까지 시행되다가 흐지부지 끝나버렸어. 정말 단순하게 생각해도 학교폭력 현장에서 누가 멈춰를 외칠 수 있을까? 외친다는 데 효과는 있을까? 탁상 공론 멈춰.